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더즈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돌아온 두두두두두두두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입니다. 네, 고작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영상 3개밖에 안 올렸지만, 네, 그래도 진짜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엄청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일단 여기 공룡을 더 부화하도록 하고요. 일단 부화할만한 애가 현재 트리케밖에 없네. 트리케 일단 어우, 얘 성공해야 되는데. 얘 성공할 거야. 얘 86%잖아. 알았어. 저번에도 잘해주셨으니 이번에도 잘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 트리케 실패하면 이 공원 폐업해요. 알았죠? 이 공원의 희망은 희망은 케라토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트리케에게도 큰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거 이렇게 작은 스트로 티어 미모스들은 이렇게 관람객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현재 38명 꽤 있네. 조식도 인기 그렇게 작진 않구만. 오케이, 어쨌든 돈이 없어서 다른 건물을 못 지어요. 돈 있었으면 다른 건물 지었죠, 제가 애초에. 제가 못한 거 있나? 일단 이 트리게를 부화한다면, 이거 돈만 충분해지면 제가 뭐 호텔이라도 지을까 이러는데, 아직 돈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제 분당 수익 9만.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들어오는 거네. 오케이. 얘네들 무리 지어서 다닌 거 봐요. 트리케야, 미안하다. 너 친구를 부활 돈이 없다요. 이 생기긴 생겼는데, 근데 그러다 폐업한다. 생기긴 생겼다. 이거 생기기면 그냥 부활하자. 오케이. 이거 진짜 부활 실패하면 폭발한다. 어쨌든. 예! 두 번째 섬에 첫 트리케. 야우. 야 진짜 생긴 거 멋지다. 야 한번 지져야지. 이야, 오케이. 돈이 더 생기면 여기다 상점 몇 개 설치할까 이런가 그럴까 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현재 분당 수익이 얼마야? 10만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트리케까지 생겼는데. 오, 10만으로 넘었다. 오케이. 1분당 10만. 그러면 거의 뭐 호텔까지 지을 거면 한 8분 기다려. 8분은 너무 기니까 일단 좀 싼 건물로부터 설치합시다. 이거 기념품도 하나 설치합시다, 여기에다. 오케이, 설치합시다. 여기에 최대한 공간 아끼기 위해서 가까이 딱. 오케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는 뭘 하나 설치할까요? 이거 패션 아니면 패스트푸드 하나 설치합시다. 어쨌든 돈은 계속 들어와요. 일단 얘네들은 당장 나이 들어서 막 뭐 수명 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니 안심해도 되니까. 일단 돈이 없어서 탐사 센터도 못 짓고 있지. 일단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뭐 제가 뭐 놔두고 온 거 없지. 일단 얘 이 녀석도 부화시키고, 그러면 별도 쭉쭉 올라가겠지. 현재 별 하나와 반이거든. 반이니까 일단 어느 게 더 싸나. 이미 두 개 다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제가 뭐 첫 번째 섬에서 뭐 잠금 해제하지 못한 게 있나? 있을 것 같다 왠지. 에드먼토도 부화를 할까. 잠시만, 12만 도달했네. 그러면 패션 할까? 딱 붙일 수 있는 데까지 붙여놓고. 설치했지? 오케이. 일단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일단 최대 수익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수익.
5,000 1,002 1,139 이게 제일 높다. 그리고 일단 현재 돈도 중요하니까 이쪽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보자. 오, 이게 제일 높다. 그리고 여기 패션. 이게 제일 높다. 오케이. 이제 분당 수익은 얼마야? 12만. 그러면 진짜 속도 훨씬 빨라졌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그게 좋은 소식이고요. 일단 여기도 뭐 설치했지? 일단 얘네 겹쳤다. 얘는 몸 겹쳤다. 어쨌든 일단 여기 호텔이 하나 있어야 돈이 쭉쭉 들어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아니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 뭘 기다리는. 그냥 간단히 패션 상점 하나 합시다. 패션 상점이 더 크니까 아닌가? 아니 그냥 패스트푸드 하자. 이거 먹을 것도 있어야지. 이미 하나 설치했지만. 오케이. 패스트푸드가 의외로 좀 짓는 게 비싸더라고요. 저도 알고 싶은데. 어쨌든 아직 20만 달러 있잖아. 계속 돈은 계속 들어와. 일단 얘네들은 만족하고 있어. 다 만족하고 있지. 우리 생활 만족하고 있지. 아예 이거 첫 번째 섬으로 돌아가서 돈을 더 벌고 돌아올 수 없나? 이런 생각하는데. 오, 형, 너도 달려드는 거 봐라. 일단 초식 쪽도 92명이나 구경하고 있고, 관람대 쪽 두 배야. 거의 아니 약 두 배. 거의 두 배가 아니라 약 두 배. 일단 여기 이거 다 지어진 다음에 가격 관리. 120. 아니. 새로 개장한 저희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보자. 제발 천까지. 제발 천까지. 천까지만. 1,500? 이걸 나갑시다. 오케이, 1,571. 이제 수익이 훨씬 늘었을 거예요, 지금. 트리케 두 마리와 이거 한 상점 두 개 더 추가했으니까, 현재 한 수익, 13만. 분당 13만. 이거 호텔까지 짓고 싶은데, 좋다는 소식이야, 저게. 좋다는 소식이야. 일단, 16,000달러를 지출해야 되네. 그래서 수익이 더 많이 못 들어오지. 뭐하러 여기를 지켜보니 다시 들어가고 싶어? 우선 지금 마땅히 할 만한 게 지금 분당 8,000이야? 분당만. 그럼 이쪽에도 설치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섬에 돌아가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첫 번째 섬에서 좀 돈 좀 더 벌어오는 게 좋고. 첫 번째 섬에서 돈을 좀 더 벌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첫 번째 섬에서 잔금 해제하지 못한 걸 잔금 해제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일단 얼른 돌아갑시다.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요. 빨리 갑시다. 걔 가고 있다. 코스트리카 서쪽 200마일. 이런 섬이 진짜로 존재했다면 한번 가볼까? 만약에 갔다가 공룡 탈출했다면 잡아먹히겠지. 오케이. 일단 건너뛰기도 있구나. 건너뛰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케이, 돌아왔다. 여긴 300만. 여기 진짜 돈이 많네 여기. 여기 돈이 진짜 많네. 혹시 잠금 해제하지 못한 걸 한번 보자. 잠금 해제할 공룡 없나? 신호 캐러톱스 폴런킹덤 공룡? 폴런킹덤 공룡도 여기 나오네. 이슬라 마타세로스 저거. 오락평판을 엄청 올려야 되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목표 신호 캐러톱스 잠금 해제하기.
어떻게든 아 기다려야 돼? 오! 아 나 아직 레스토랑 어 있지? 있지? 왔다. 오 이제 새로운 관람객들을 위한 식당까지. 와 이거 공원 엄청 성장하는데? 아 저기는 못 설치하네. 저기는 못 짓네. 여기다 하나 짓자. 지어질 수 있어? 지어질 수 있었어? 없어? 못 지어져? 왜 안 지어져? 그러면 좀 거리를 대고 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식당까지 생겼어. 뭐 길 완벽할 필요는 없고. 이거 어디다 두냐? 이렇게 여기다 두자. 이렇게 여기에는 뭐를 설치하냐? 여기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긴 할 텐데. 일단 뭐 전 여기를 선택했어요 어차피. 아 여기가 더 가깝긴 하네. 그러게 여기에 넣을 거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일단 레스토랑을 설치했으니까 계약 하나 완료했고 이제 계약 주문할 수 있나? 오케이. 공룡 사치 먹는 거 좀 잔인하지 않아? 저건? 오케이. 평판 얼마나 올려야 돼? 와 엄청 올려야 되네. 너무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돈 10달러까지만 올려놓고. 와 일단 여기 공원 운영은 왜 여기 아무도 안 먹어? 아무도 안 먹어? 들어가는 사람 있어 여기? 진짜 다 피해가네 여기 앞까지만. 야 이 패스트푸드 상점 미안하잖아 그러면. 으흐흐. 뭐 잠금 해제되는 곳은 없네. 여기 아 여기 안 갔지. 뭐 일단 보내. 일단 보내놓고. 뭐 업그레이드 할 만한 부분 없나. 회복력이 64인 수트로 키운 미모스. 회복력 현재 몇이야? 스트로티오 현재 40이지 40 6 어느게 제일 높아? 아니 이거 유전자 결합을 한다 해도 그래도 부족하네. 미안하다 야. 어쨌든 뭐 여기서 뭐 실험할 만한 거 없나. 유전자 하나 남았다고. 그냥 하나 남았으면 해야지. 이렇게 해고 하고 하고 이거 아 이거 오락계약 언제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여러분 저도 막 여러분들 뭐 잔인한 걸 싫어할 것 같아서 좀 미안해서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면이 심심하잖아요. 한번 얘네들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되는지만 구경해 봅시다. 야 미안하다 야 사랑하게 바랄게. 오 여기 어깨 됐다? 공격력 74 이상?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가능할 거야. 어디 하면 유전자 결합을 해? 제일 높은 거, 제일 높은 거. 이걸로. 아, 74는 안 되네. 아, 오. 공격 위협? 뭐야. 캐릭터가 여기 열린 거 발견했어. 어떻게 되는지 볼까? 가려고 하지도 않네. 과연. 오, 얘 봤어? 얘는 둘 다 얘는 둘 다 가려고 하는데. 아, 잠깐만. 여기 머리 꽂힌 거 뭐야? 아, 몸 겹쳤어, 얘네. 오, 얘네 도망가는 거 봐라, 얘 진짜. 얘는 뭐하니? 도망가야지. 얘는 티라노 아니야. 얘는 티라노보다 시력 좋을 수도 있어. 오, 쟤는 무시하고 간다, 당연히. 진짜 얘는 티라노처럼 시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과연 피해가나? 피해가나? 야. 와. 얘네들 중 한 명 다치겠다. 어?
어 뭐야 걷어찼 뭐야 어 안 보는 아 어, 그냥 집어삼켜버리네 이쪽도 오 마이 갓 야 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일으키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람객이 지켜야죠 모든 대피소는 발동되었고 게이트는 닫아 자 관람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예, 한번 어떨지 궁금해서 해봤더니만 이제 얘는 배불러서 이제 안 먹을 거야 배불러가지고 일단 대피해 미안하다 일단 이 계약은 현재는 안 돼 이 계약은 현재는 안 돼 일단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계약 좀 해봐라 60공룡 부활하라고 당신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다른 계약이 있을 것 같군요 유전자는 다 했어? 유전자는 다 했대 어 그럼 우리 뭐 일단 저건 그렇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진 않고 뭐 지금은 일단 연구할 만한 건 없는데 여기 정전 예방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마치 됐어? 오케이 잘했어 미안하다 야 얘들 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얘네들이 쳐부수고 나가지 않는 한 난 더 이상 그러지 않을게 오케이 미안하다 60공룡을 부하하라 이번엔 좀 특별한 애를 하나 부하하자 일단 케라토가 현재 DNA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82%? 100%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대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캐릭터 대장 오, 피부도 바꿀 수 있네 한번 힘이 좀 센 캐릭터 하나 만들어볼까 예 상황이 뭐가 좋아 이상하네 오케이 방어도 좀 주고 어느 게 좋을까 이게 좋겠지 어 90%까지는 올려놓으라 아 관람객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곧 있으면 한번 슈퍼 캐라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응용 등급 별점령 알았어 일단 알아서 할게 일단 얘네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친구들이 나도 보여줄까 일단 친구가 더 필요한 애들 그럼 이거 트리케는 부활 필요 없다 트리케는 더 필요할 필요는 없고 후양거 에드모토 한 마리씩 이렇게 후양거 에드모토 이렇게 한 마리씩 부화해놓고 스타 볼거리 아! 나 오라 그랬어야 되는데 아 대체 언제쯤 계약 완료하냐 언제쯤 다시 계약 주문할 수 있어 계약 요청해야 돼 빨리 오케이 빨리 관람객 만족도? 이 계약이 꼭 필요해. 아 맞다 아까 공룡 탈출해서 얘네들이 만족은 안 하겠지 얘네 만족도가 몇 프로일까 관람객 부상 심각 대피소 훌륭 가동 호텔 일단 얘네 사람들 만족 프로가 53%? 일단 어디를 만족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경영 관점 대피의 안전이 훌륭하고 일단 관람객들이 불만 갖고 있는 건 얼마 없어요 그 대신 수익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건물 몇 개만 있네 60% 올라간다 아 이거 캐라토 때문이네 그래, 조금 있어 회복해 불만 회복해 화적 탐사 얼마나 갔어 거의 다 왔다고 어디 한번 보자 복귀 중 헬리콥터 오케이 이거 캐릭터 한번 멋있는 캐릭터 한번 만들어 보자 빨리요 화석 오케이 제 예상대로 관람객 만족도 계약을 멋지게 해냈군요 멋있는 캐릭터 한번 만들게 계속 보내 캐릭터 쪽으로 어 뭐 혁신센터 뭐야 어 이거 영화 주라기 월드에서 나온 건물 아니야 이거 와 이거 크기도 크네 예, 이거 나중에도 진짜 쥬라기 월드 닮은 공원을 만들 수 있겠는데? 오케이. 새로 준비된 식구들. 안녕, 여기 놀러 왔지? 재밌게 놀아. 야, 너네 처부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어쨌든 아 이거 잡아먹힌 두 명과 걷어차 캐라토가 걷어찬 두 명. 자 죄송합니다. 근데 치료는 잘 받았을 거예요. 이거 부상비 내가 부상비 냈겠죠 제가. 현재 캐라토 몇 프로야? 이거 한번 거센 캐라토 한번 보아주고 싶은데. 캐라토 현재 몇 프로? 어 연구 완료? 오케이. 일단 또 다른 걸 또 연구시키고 재빠르게 바쁘다 바빠. 역시 공항 관리가 바쁘다고. 일단 이것도 인벤토리 공간 뭐 중요할 것 같아. 여기 공룡들이 더 많아지죠. 현재 에드모터들 어딨어? 야 너 친구야 이거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거기 떨어져가. 꼬리 봐. 꼬리 야 아프지 않아? 야 아프지 않아? 꼬리 이렇게 꺾였는데? 야 아프겠는데? 미안하다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 이거 닫아야 돼. 여기 안에 들어가서 또 어슬렁. 오케이 됐다 닫아. 오케이. 일단 케라토 절반 넘게 갔어. 어 그런 김에 케라 계약 신호야 기다. 아닌데 저건 너무 잔인할 거야. 아니 어떻게 아니 이거 초식 공룡을 여기 안에 넣다니 너무 잔인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응? 아니 엔터테인먼트라고 해도 저건 좀 너무하지. 응? 사보타주? 이거 사보타주까지 한다고? 후후 미안하다 형. 일단 지금 바빠가지고 나도 복귀 중이라. 복귀 중이야? 어디야? 헬리콥터 왔지. 오케이 또 보내야지 빨리. 87% 아 부족한데? 제발 오케이 이제 90% 넘는다. 조금만 기다려요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한번 슈퍼 캐릭터 제가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슈퍼 캐릭터 한번 이거 얘네 두 마리의 대장자리를 이끌어줄 캐릭터 한 마리 부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 근데 이 공원 많이 성장했다 처음에 비해서. 그쵸 여러분들. 이거 신호 캐릭터 수만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두 번째 섬으로 갈게요. 그 대신 1분 미만 남았지. 1분 미만 화석센터에 좀 빨리 추출해줘. 오케이 90% 됐다. 그 대신 여러분들 100% 돼야 더 강하지 않을까요? 어? 공격력이 100을 돌파? 이야 이거 캐릭터 엄청 세겠는데. 이게 제일 좋을 거다. 방어도 높이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 개놈을 100%까지 올리는 거야. 그러면 슈퍼 캐릭터 하나. 2분 남았어. 현재 추출하고 있어. 93%까지는 올라갈 거야. 93% 기대할게. 일단 기다리는 김에 캐릭터들 좀 사진 찍어보자. 잠깐만 나 이제 새로운 스킨 생기지 않았어? 새로운 스킨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야 세차했네. 오케이 한번 사진 찍으러 가자. 기다리는 동안 아 실례합니다. 내 고객님들 실례해요. 실례합니다. 브레이크 이거 얘네들 나오기 전에 서두르자. 어디 있니? 하 뒤통수 찍기. 야, 그 꽤 디테일 괜찮네. 오케이 구독 보너스 오케이 17,000 진짜 엄청 좋네. 역시 육식이라. 그 대신 초식들보단 적게 주는 게 정상 아니야? 이제 계약 6천 빨리 하자. 저도 바빠요. 레인저티 스케이트 오케이. 저건 진짜 쉬워. 이건 진짜 쉬워. 이미 적용해놨는데 또 적용하라니. 했어요. 이제 레인저티 얼마 이거 시노 한 두 개만 더 하면 되겠다. 아 야 캐럿도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시청자분들 이거 기다리게 하는 것도 저도 싫은데.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빨리 추출해야 된대. 야 쓸모있는 화석 갖고 와야지. 왜 쓸모없는 화석 갖고 오 그래. 오우
너무 많이 보냈나봐. 이제 더 이상 캐릭터 화석은 구할 수 없나봐요. 그런 김에 사진이나 얼른 더 찍자. 사진이나 더 찍자. 우리 공원 영업 잘해야 되니까. 어느새 600만 달러 도달했대. 아야, 미안해. 오케이. 완전 차가 안 부서진다는 게 나아요. 공룡들이 제일 많이, 실케라 4마리부터. 오케이, 도망가기 전에. 오케이. 얼마 주려나? 60분은 적게 주네, 다행이다. 오케이, 다른 공룡, 후양구들 어딨어, 후양구들. 에드먼트들부터 먼저 찍자. 에드먼트들아, 기다려라. 이야, 여기 3마리. 왜 에드먼트도 왜 이렇게 적게 줘? 많이 줘야지. 많이 줘야지. 많이 주는 게 정상 아니냐. 오케이, 여기 있다. 한 마리 도망갔는데, 빨리 찍었나? 머리가 프레임에서 벗어나. 일단, 다 찍었어. 아, 안 돼요. 저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돼요. 아, 답답하네, 이거. 캐릭터야, 진짜. 캐릭터야, 기다려봐. 그나저나 다른 계약 요청 1분 아니 다 1분 미만이래. 빨리 저도 지금 당황해요. 저도 지금 당황스럽거든요. 이거 보안이 저한테 아마 화났을 거예요. 이렇게 막 왜 아 그래서 사보타주 위험은 없네. 사보타주 위험은 없네. 어흐 참 너무 어려울리는데. 신호대 캐릭터 없어 그냥 포기할걸. 아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계약 하나만 더. 이 60공룡 구하거나 아니면 공룡 등급 17 이상 에드먼트 사우루스. 에드먼트 사우루스 이제 등급 몇이야? 17 올려줄게. 기다려봐. 17 더 올리자. 18. 오케이. 됐어. 이제 곧 있으면 시노케라톱스도 잠금. 아. 그러면 오늘 목표는 시노케라톱스 잠금 해제하고, 이거 우리의 슈퍼케라토사우루스를 부하는 걸로 목표를 마칩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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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예스! 오케이, 화석이야. 그냥 화석으로는 충분하다 봐. 이제 저희는 추출이 안 되는 것 뿐이. 아, 돈만 낭비하게. 그래도 왜, 81%잖아. 이건 성공하는 게 정상 아니야? 실패하면 나 진짜. 다른 데도 보내. 일단 DNA가 부족한 에드먼트 쪽으로 보내고. 이거 화석만 8 7 6 5 4 3 2 1 오케이 됐다. 이제 100% 됐다. 오케이 얼른 부화 합시다. 오케이 슈퍼캐릭터 공격 109, 방어 46, 수명은 그대로고, 회복력 40, 부하 성공률은 71%지만 업그레이드 30%가 있으니까 101%예요. 그리고 등급은 145. 이거 진짜 이 캐릭터만 있으면 이제 이 공원 인기 폭발한다. 인기 폭발한다, 여러분들. 일단 60공룡은 보아 중이고 에드모토는 잘 되어가고 있고 안돼 안돼. 너의 계약이 우릴 방해하면 안돼. 일단 보안이 화가 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화가 났으니까 이 계약 하나 뽑아주고 미안한 마음으로 오케이? 제발 빨리. 전력은 역시 안정적인 게 최고죠. 전력이 잘 있어요. 공원이 잘 운영되지. 맞는 말이야.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일단 열어주고 들어올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고. 계약 완료? 계약 완료? 계약 완료 빨리 해야지. 계약 완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약 완료는 언제? 아, 얘가 짖으면? 오케이, 됐다. 됐다. 성공했나? 성공했어? 제발. 된 거야? 된 거야? 와, 됐다! 진호 계약도 없애! 새로운 공룡 얻었다! 오케이. 여깄다. 연구! 야, 우리는 목표를, 오늘 목표를 완전 빡 깨버리는데? 빡 깨버리는데? 일단, 보안 계약 하나 더 하자. 이거 지금 보안 엄청나죠, 지금. 보안이 저한테 화났을 거예요, 일단. 현재, 우리 공원 수익 26만 달러 엄청 들어오는 거야, 이 정도면. 아, 두 번째 섬에 한 절반밖에 안 되지만, 와. 탐사 완료. 오, 여호박. 여호박 진짜 좋은 거 왜 이렇게 많이 줘? 야우, 진짜 좋은 거 엄청 좋네. 오케이. 아, 저는 쥬라기 월드를 엄청 재밌게 봐가지고요. 저는 이 게임을 엄청 좋아합니다. 와. 무장전. 역시공연 부하 중이잖아. 일단, 야, 저기, 보안, 이름 뭐였지? 보안 이름 뭐였지? 미스터 조지 램버트님, 저한테 화내주지 마. 연구 완료! 어딨어? 어딨어? 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어이야! 중국! 미안해. 보충해야 되지? 맞다, 음식. 오케이, 그러면 대순찰 보내줄게. 이렇게 갔다 오고, 돌아오면서 이걸까지 해줘. 기다린 김에 여기도 관람대 하나 설치하기 진짜 괜찮은 자리인데. 아, 여긴데네. 하필이면 여기. 이쯤 되면 좋을 텐데. 후후. 어허허.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쪽을 좀 평평하게 만들자. 여기 관람대 특별 서비스 하나 또 추가해줘야지. 오, 됐다. 오, 우리의 슈퍼 캐라토 드디어 됐습니다. 자, 방사 나옵니다. 와, 피부색 진짜 다르네. 와, 저의 첫 번째 혼종 60공룡 아닌가? 작은 걸음? 가끔은 뭐지 저거? 무작위로 보이는 걸음들이 모여 하나의 여정을 이룹니다. 건물 파기 왜 건물 파기 왜? 사부 다 줘? 오 마이. 아우, 이 녀석이 진짜 한번 붙겠다는 거지 사보타주를 일으킨다고. 응,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건 사보타주, 저도 알아요. 누가 부를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너네 줘. 너는 방해하면 이스텔라 누굴라? 영화에서 나온 그 섬? 그거 장검 해제했다고? 예상 샌드박스네. 와, 저거 마지막에 장검 해제되는 섬 아니에요? 존재하지 못했어. 진짜 김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 섬 벌써 세 개나 장검 해제됐어요. 섬 벌써 세 개나 장검 해제됐어요. 예. 근데 이 녀석 여기 보이죠? 여기 위에 이 녀석 때문에 진짜 분위기 망쳤어요. 어디 갔어? 저. 아니, 내가 너네 부서에게서 진짜. 내가 너네 부서에서 계약을 꺼냈잖아. 왜 그래? 너네 때문에 참 빨리 오네. 됐지? 당신이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됐다. 얘 왜 방이라고 그래? 자. 아, 진짜 사람 속 터지게. 와우. 맞다. 얘 빨리 마취시키고 옮겨야지. 얘 화나겠네. 91%. 아, 다행이야. 와우, 여러분. 얘 좀 더 가까이서 봅시다. 게라토.
이야, 저 이거 피부 생긴 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얘네들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와우. 너의 이름 뭘로 할지 알겠다. 이건 균형의 문제입니다. 잠시만, 일단 얘네들 이름 있나? 이름 있어? 없지. 그러면 너의 이름은 찰리로 할까? 찰리 한글로 되나? 아니 그냥 영어로 합시다. 찰리. 어 여기 있다. 찰리. 미안해 찰리야. 좋은 집으로 옮겨줄 테니까 친구들도 있어. 어쩌다 보면 네가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우두머리 여기 얘 두 번째 더 어린 애가. 그냥 스티너 캐릭터 없어 화석. 이야. 오케이 더 보내자. 근데 시노캐터스는 안타깝기도 이번 영상하기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맞다 여기 지형 했지? 아 지형 엉망이다 지금. 이렇게 일단 관람대 설치만 가능하면. 제발. 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 이 여기 건물 쪽을 건물 쪽과 같은 지형 높이로 평평하게 했어야 되는데. I'm an idiot. I'm an idiot. 내가 멍청해. 이렇게 멍청할 줄이야. 오, 쑥 들어가네. 응? 와우. 그나마 아까보다 낫자래. 여기. 에? 초식 급식기. 해놓고, 길 연결. 길 연결합시다. 네, 자, 관람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거 뭐지? 관람대 건설 문제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관람객 여러분들을 위해 더 나은 공원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우, 야, 물 좀 증발되네. 이렇게 다시 좀 지형 부드러워졌죠. 야 진짜 이거 공룡 세계 아니야? 야 이제 먹을 수 있는 곳이 두 개야.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갔다 올 필요도 없고. 와 이제 관람대 두 개도 생겼어. 이거 우리도 크니까 관람객 두 개 있으면 안 하지. 일단 아우 야 왜 이렇게 계속 잔인한 계약을 갖고 오는 거야 대체. 물론 저도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게 AC 종합도 좋아. 계좌 와 이거 별 4개 돌파했어요. 예, 자 여러분 어딨어 얘가. 아직도 우두머리네. 자 여러분 오늘은 얘 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드래곤 에볼루션. 어? 잠깐만. 드래곤 에볼루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드래곤 에볼루션 이거 네 번째였고요. 저 두 번째 섬에 돈이 제대로 생기지 않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요. 네 시노켈라톱스는 그 화석 갖고 왔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저도 이해됩니다. 화석은 제가 알아서 모아둘고 한꺼번에 추출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드래곤 에볼루션으로 아니면 다른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